면이 먹어요. 난 아까 먹었어요. 아니잖아요. 먹어야 돼. 기운 차려야지. 생각해봤어요? 네. 생각 안 해요. 알드레트 밀러 주민님. 주민님을 보필한 채 경험이 잠시나마 해이해진 채 자신을 바로 수확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단월 전체 사상은 사실 이 전사회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가,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가, 전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! 나타나서 편지에서 봤어요? 편지 써요 요즘? 제 결론은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. 전쟁이야말로 미래의 시간을 앞당기는 활이자 틀을 끼리며 모든 기술과 산업을 독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한 도구이다!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국민들 속에 휘몰아치는 애국심이야말로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. 주민님은 제게 그런 분이십니다. 영국에서는 당신이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. 전쟁이 끝난 후 저는 당에 입당할 생각입니다. 독일의 훌륭한 사상과 역사, 대독일 제국의 영광을 제가 지키겠습니다. 당신 오빠들 다 전사했어요. 알고 있잖아요. 당신이 독일군 간호국에 날 보급대대가 주도 모든 느낌을 취해왔어요. 알베르트는 중대의 비호 속에 있어요.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휴가를 쓰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부상도 있으시고 집에 꼭 다녀오시랍니다. 가서 푹 좀 주무십시오. 뭐, 작은 편도 없고. 이게 답니다. 아, 그리고 부인께서 보낸 편지. 독일군 최고의 저격수가 사라졌다는 소식만 해도 여러분과 국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생길 거예요. 왜 읽지 않으십니까? 나도요. 배고파!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. 이 일꾼은 같이 스위스로 영국에 도와주기로 했어요. 더 없어요? 네? 배고파! 나 봐요. 당신 나한테 에밀리 데이비슨 얘기 주세요.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. 당신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내요. 그 여자 없어요. 그가 떠나고 그 여자도 사라졌어요. 당신뿐이에요. 만일 영국군이 단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그건 당신 때문일 거예요. 그 오빠는 저격수였어요. 저격수에게 저격수는 가장 큰 사냥감이죠. 그 사람 죽이고 싶지 않아요?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. 전쟁 때문이에요. 아니요. 그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의 아이도 죽지 않았을 거고 당신 또한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고. 내 아이를 죽일 사람은 내가 죽였어요. 하지만 전쟁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. 내가 죽을 수 있을게. 왜 이렇게까지 해요? 당신 독일인이잖아. 난 유대인. 아니요.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. 난 당신을... 나... 당신 사랑하지 않아요. 알아요. 처음 본 순간 알았어요. 난 영원히 당신을 원하겠지만 당신은 영원히 다른 곳을 보겠구나. 알베르트는 수평선 보는 걸 좋아했어요? 당신은 수평선 너머를 보는 듯한 애입니다. 꼭 그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난 당신이 당신으로서 살길 바라요. 꺼져라 꺼져라 찰나의 촛불이여. 인생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. 작전이 나오기 뭐라고 했죠? 아가미요. 사람 집에 와요. 포상으로 휴가를 받았대요. 그럼 스위스 안 가요. 내가 원하는 건 영국군에 들어가는 거예요.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, 전쟁이 끝나면 내 이름이, 여자인 내 이름이 남겠죠. 지금 나한테 남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. 알겠어요. 대신 물어볼 게 있어요. 아가멤논에게 답을 말하면 나 죽이지 않을래요.
저녁 차릴까? 보고 싶었어. 나도. 당신 만나서 반가워. 나도 그래. 3일 있다 간댔지? 어. 근데 내일 가야 할 것 같아. 왜? 할 일이 많아. 무슨? 전쟁은 할 일이 많아. 여기도 할 일 많아. 당신이 만들어준 베개 오늘 처음으로 베고 자겠네. 여보, 기억나? 수평선? 아더왕과 가웨인 이야기는? 어. 물어볼 게 있어. 어. 우리 아기 이름 뭐지? 응? 우리 아기 이름. 어머니, 아기가 있어? 편지 안 읽었구나. 읽었어. 읽었어. 근데 왜 답을 못해? 아가멤논과 크리템네스타 이야기 알아? 뭐? 아가멤논이라는 왕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부인인 크리템네스타 사이에서 낳은 딸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 그가 사랑한 건 전쟁뿐이었어. 부인은 아가멤논의 무관심과 배신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알기스토스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 그리고 그 둘은 집으로 돌아오! 아가멤논을 죽이지! 아, 크리스틴. 나 크리스틴 아니야! 아! 아기 이름은 가웨인이었어. 내가 편지 보냈잖아. 아기가 죽었다고, 오빠들이 죽었다고, 내가 죽었다고 했다고! 근데 당신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. 아니, 오지도 않았어.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생각했어. 근데 당신은 편지 읽지 않았던 거야. 편지 읽지 않았지. 편지 읽지 않았지! 편지 읽지 않았지!
마지막 편지라도 읽길 바랬어. 그 편지엔 이 작전 내용이 있었거든. 당신이 이 밤에 오지 않았겠지.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. 용기가 없었어. 수십 명을 죽일 수 있었어. 그 편지 들을 용기가 없었어. 당신이 샀던 편지. 나는 내가 사냥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슴이면 내가 해야 알겠네. 그동안 난 너무 고통스러웠어. 제발 좀 멈춰줘. 제발 나 좀 멈춰줘. 이게 무슨?